그 제목을 근세 교회사로 잡았는데요. 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요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세 교회사라고 한다면 이제 영어로도 있는데 그 모던 에이지스라고 이제 근대를 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영어 얘기를 하냐면은 근대와 현대가 함께 같이 영어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던 에이지스 그러면은 근대와 현대를 함께 같이 다루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근세 따로 하고 현대 따로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상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그러나 원래 근세교회사라고 한다면 현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 사실을 알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갈 장래 주님이 얼마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목적 자체는 과거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가진 것 필요한데 우리의 그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현대 혹은 근세 교회사, 현대 교회사 이 두 가지는 이제 다른 어떠한 그 교회사의 분야보다도 우리의 그 미래를 더 많이 고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시면 조금 왜 처음부터 예를 들면 근세교회사 그러면 14세기라든지 15세기라든지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2012년 현재 세계 종교별 인구 이 현대 이 문제부터 했느냐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1페이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2012년 현재의 이야기를 쓴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현재,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또 미래를 이제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현재 세계의 종교별 인구를 보니까 기독교가 33%,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이슬람이 그 뒤를 따라오는데 16억 3천만, 전 세계 인구의 23.3%, 이게 2012년 현재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미래학을 공부하는 분들, 통계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실은 이 통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걸 제가 구했다, 뭐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가 9억 7천만,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이제 잡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불교가 4억 8천, 무종교가 6억 8천.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종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통계에서 보듯이 종교적인 존재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혹은 고도의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인공지능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3년 통계를 보는데 63년 통계를 본다면 비율로 왜냐하면 2012년과 이제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비율의 변화를 조금 볼 필요가 있죠. 기독교가 30%였는데 지금 약간 늘어서 33%로 되었다는 거. 그다음 이슬람이 14%였는데 급증하여서 23.3%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그 자료들 혹은 국민일보라든지 그런 신문을 통하여 보시는 대로 이슬람이 지금 상당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6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종교별 인구 변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고 넘어가서 이제 3번 기독교의 자체적으로 교파별의 교세 현황을 본다면 개신교가 2012년 현재 8억에서 8억이고 전체 비율 34.2%, 카톨릭이 12억으로 51.3%, 카톨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와 러시아 정교, 러시아 선교사들도 있겠죠.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합해서 이제 10.9%, 성공회,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성공회가 3.6%가 됩니다. 1963년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개신교가 25.6%였습니다. 63년도에. 카톨릭이 58.9%니까 지금 카톨릭이 증가한 게 아니고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율을 상으로 본다면 카톨릭이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숫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이 개신교가 이제 많아졌는데 이 개신교가 많아진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오순절 순복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쪽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다른 교파는 전부 숫자가 줄어들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장로교 계통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로교의 원래 기본 입장은 순복음 오순절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소수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쪽, 오순절 쪽이 오히려 더 확장성은 더 있어요. 그럼 많은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까지도 그 확장성 때문에 이름은 장로교로 붙여놓고 내용적으로는 순복음교회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의 생각은 오순절이 교회 성장에 유익하다, 좋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숫자가 적다 해서 주눅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숫자가 적으니까 나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본다면 나는 지금 쫄아든다 이러면 진정한 믿음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작은 믿음, 그것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내 당대에 못하면 내 아들 대에, 내 아들 대에 못하면 내 손자 대에 할 수 있다 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외적인 것에 너무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와 같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통계 자료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개신교가 지금 오히려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교는 더 감소했지요. 성공회는 뭐 약간 미세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교파별 교세 현황도 지금 4번에 나와 있는데, 1963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장로교 63년 19.57%에서 2012년 10%로 절반 반타작밖에 안 됐어요. 루터교의 30.43%에서 10%로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리교회도 13%에서 10%로 줄어들었어요. 침례교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오순절교회만 6.52에서 35%로 급증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것은 5번을 보시면 중남미 오순절교회,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그 라틴 아메리카의 오순절 교회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 1900년도에 만 명밖에 안 됐는데 2005년도에 1억 5,69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또 오순절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결코 숫자적으로 열세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6번을 보시면 최근 독일의 그 기독교 교세, 독일이 1950년도에 카톨릭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8%였는데 점차 줄어들어서 2012년 현재 30.2%. 여기서 퍼센테이지는 독일의 경우는 등록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교인과 출석교인이 다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등록교인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등록교인들이 국가, 나라에 등록을 해요. 주민등록할 때. 저도 독일에서 10년 살았는데 주민등록할 때 종교난이 있습니다. 종교난에 개신교라고 적어야 돼요. 만약에 종교가 없으면 무종교, 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독일의 경우는 이제 내가 개신교라고 등록을, 주민등록을 하면 제가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의 10% 정도를 교회세로 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주민등록할 때 무종교라고 썼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왜 무종교로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세금 내기 싫어서, 교회세를 내기 싫어서. 목사님으로 자격 있어요?
자격이 있냐고요. 돈 그 얼마 되죠? 소득세의 10%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뭐 그리고 유학생이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강연의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이 세속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거룩해야 될 성직자가 세속에 물을 들면 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성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여하튼 이제 독일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할 때 지금 자기의 종교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지금 잡는 거예요. 카톨릭이 30.2% 현재. 개신교가 1950년도에 50.6%로서 카톨릭보다 더 많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2012년도에는 카톨릭보다 약간 적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독일의 그 카톨릭을 믿는 가족들과 개신교를 믿는 가족들의 그 자녀 생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카톨릭 사람들은 가족 계획을 안 합니다. 아, 저기 그냥 그러니까 산하 제한 안 한다 이거죠. 약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그 산하 제한 이런 걸 해요. 독일 사람들, 독일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신교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애를 덜 나니까. 이게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카톨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가족계획 내지 산하 제한을 하지 말라. 이게 카톨릭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무종교가 지금 50년에 3.6%였는데 2012년도에 36.3%로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무종교가 독일에서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그래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유럽이 그래도 기독교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어 가요. 기독교의 전통을 버립니다. 혹은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잘 살게 되면서 그리고 매스메디아가 발달하면서 그러면 우리 한국도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경우도 지금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약간 유럽보다도 늦다는 정도지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이 뭐 약간 늘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제 위험하게 볼 수도 있지만 위험하게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이슬람을 허용한 건 뭐냐면은 그 노동력 때문이거든요. 터키 사람들이 많이 독일에 와 있어요. 터키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 온 다음에 터키로 안 돌아갑니다. 웬만해서는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잘 돼 있거든요.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외국인이라고 절대 차별 안 해요.
의료보험 다 되죠. 뭐 노후 복지 뭐 다 돼 있죠. 대학교도 등록금이 없지요. 박사과정도 등록금이 없거든요. 우리 한국 같으면 박사과정 그러면은 학사보다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등록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사과정도 등록금 없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한번 독일에 왔다 그러면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늘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온 것에 비하면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독일에 정착을 한 10년이고 20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이제 뭐 극소수 사람들이 뭐 히잡 좀 쓰고 뭐 이런 사람 있긴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단지 최근에 이제 시리아 난민 IS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죠. 그것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겁니다. 그건 앞으로의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말고 그 옆에 네덜란드를 봤는데, 네덜란드는, 왜 중요하냐.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로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나중에 이제 근세교회사 이제 계속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그 네덜란드는 처음부터 개신교로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뭐 90% 이상이 다 개신교 신자였어요. 옛날에 처음 출발할 때는. 근데 1899년 개신교 60.2%였는데 2010년도 15.6%. 오히려 카톨릭보다 더 적어졌어요. 카톨릭은 1899년 35.1%였는데 지금 오히려 개신보다 많은 24.5%. 역전됐습니다. 개신교 국가라고 하는 네덜란드가 지금 역전됐고요. 그 다음에 무종교도 무려 전 인구의 52.8% 현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진 거.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세속화가 독일의 세속화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 나중에 잠깐 얘기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만은 독일은 식민지를 건설을 거의 못했어요. 조금 하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전부 다 식민지를 뺏기거든요. 거의 식민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식민지가 많아요. 많았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구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슬람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에 많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 나라를 다스렸던 그 네덜란드하고 인도네시아는 가까운 사이에요, 지금도.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하고 인도네시아의 관계 때문에라도 지금 이슬람이 많은 건데, 그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종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식민지 건설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네덜란드.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로서 지금 식민지, 해외 식민지 건설을 많이 한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약간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가겠는데 영국은 통계 자료가 없어가지고 최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영국도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2001년하고 2011년 사이에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무종교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이슬람교는 약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영국은 이렇게 인구통계, 기독교 인구통계는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대신 교회에 대한 건 좀 구할 수 있었어요. 196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성공회 소속의 교회당이
1500개가 문을 닫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공의 교회당 수가 16,000개예요. 16,000개인데 그 사이에 폐쇄가 된 게, 문을 닫은 게 1,500개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성공회는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위기 상황입니다. 뭐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위대한 분을 이제 배출을 하긴 했지만 영국 교회는 지금 상당한 위기라고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건물이 그러니까 이제 16,000개 교회당 있는데, 현재 있는데 그거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뭐 목사님 이제 교회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뭐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비가, 이 건물 유지 보수, 이게 꽤 들어가요. 근데 영국 교회는 이제 대부분 다 몇백 년 된 거 아닙니까? 어떤 건 1000년 뭐, 1500년 뭐, 이렇게 오래 전에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거 낡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근데 성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별로 없고, 건물은 있는데 자꾸 낡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비용을 조달하느냐? 헌금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교회 자체의 재산이 많답니다. 수익용 재산. 우리가 재단법인 뭐 세우시는 분, 혹시 이제 관련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단법인을 딱 보시면은 수익용 재산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보면은 학교에도 학교 건물 있지만은 또 수익용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 수익이 나면은 학교 예산으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교회, 영국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국의 그 교회에 소속한 그 수익용 재산이 있는데 그 수익용 재산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그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그 목사님들 사례금까지도 많이 상당 부분 충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좀 이제 아예 팔아버리잖아요. 아예 팔면 엄청나게 목사님들은 좋답니다. 그 다 목사님들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영국 성공회 소속 분은 안 계시죠? 안 계시는데 하여튼 아니 성도를 늘려야 될 텐데 늘리는 거 별로 생각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현상 유지든지 아니면은 뭐 좀 팔려도 뭐 교회 건물 팔아도 뭐 자기들한테 유익인데 무슨 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세속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거.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2012년 현재 기독교 인구 71%. 그래도 미국이 서양 나라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 개신교 인구가 48%. 그런데 2007년도를 보니까 개신교 인구의 전체 인구 중에 25.3%가 침례교회고, 오순절파가 8.9%고, 루터파가 5.1%, 칼빈주의가 3.8%.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도 결국은 이 장로교회 내지는 칼빈주의 개혁교회 쪽이 약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비록 적지만 칼빈주의가 지금 사실은 미국의 그 청교도, 여기 마르투스 소속 목사님들은 이 청교도 신앙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 청교도는 비록 숫자적으로 적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인이 많긴 하는데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불과 4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60% 정도는 교회에 적은 걸어놓고 적은 걸어놓는다 이거죠. 적은 걸어놓고 그러나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가나안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보다는 조금 낫지만 미국 교회도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 서유럽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서유럽의 교회가 지금 중요하죠. 이 근세 교회사 이번 1, 2월 달의 강의는 주로 미국보다는 유럽, 특히 서유럽 쪽을 많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근세교에서 저의 책을 보시면 영국과 미국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그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이제 그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상 장로교회,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 역사는 따로 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는 영국과 미국의 교회 역사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지만 전체적인 그 비중으로 본다면 유럽교회가 더 비중이 크고 미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적게 나올 것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중점은 서유럽 교회에 있는데 서유럽 교회의 침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그 미래를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 결정적인 요인은 세속화의 문제다. 이걸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란 무엇인가? 아시는 대로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 교회는 세상을 영적으로 리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유럽의 교회는 언젠가부터 세상을 리드하는 그 리더십, 영적인 그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꼭 교회 책임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교회 책임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에 책임이 있을까? 어디에 그 원인이 있을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유럽교회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서유럽 자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세 지향적으로 변했다. 저는 한국 교회도 많이 세속화됐다고 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그, 제가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다녔는데, 하이델베르그 대학, 하이델베르그 시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당이 성령교회당입니다. 성령교회당에 가보면, 강대상 좌우에 왼쪽과 오른쪽에 무덤이 있어요. 그 교회를 지어주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아주 훌륭했던 그 영주의 무덤, 영주와 그 영주 사모님의 무덤이
강대상 양쪽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한국 같으면 그거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죠. 아무리 그 교회에 공로를 많이 세운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모시겠어요? 이쪽에 모시고 이쪽에 사모님 모시고 그렇게 하겠냐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모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때가 덜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던 교회는 때가 덜 묻었다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무덤이 딱 여기에 있으면 매일 생각해야 돼. 스트레스 받거든요. 매일 봐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물론, 그, 무덤이 우리 한국같이 뭐, 봉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봉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그 역겹게 안 느껴져요. 상당히, 그, 다른 일반 가구나 마찬가지예요. 가구 있지 않습니까? 앞에 피아노 있고 뭐, 그죠?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역겹게 안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같으면은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영혼의 문제를 많이 사모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 말은 입으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지만 그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저 높은 곳이 아니고 이 낮은 곳에서라도 오래만 살 수 있다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더 영광을 누리면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현세지향적이다. 현세지향적. 그러니까 유럽 사회만 탓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가 언젠가부터 현세지향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령교회당에 있는 무덤은 중세 말기에 세운 거거든요. 그게 그 무덤이. 그러니까 중세 때만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세에 들어서서 우리가 지금 교회사 근세교회사니까 근세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현세지향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계기가 르네상스. 14세기에 시작된 르네상스. 이때부터 유럽 사회는 하나님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톨릭의 그 책임이 컸어요. 뭐 왜 가톨릭의 책임이 컸냐? 가톨릭은 지극히 그 세속화된 교회였어요. 중세 교회.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예. 중세 교회는 지극히 세속화된 교회였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사람이 로마 교황 레오 10세인데요. 바로 이 레오 10세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1517년 현재 루터가 살아있었을 때 그때 개혁을 했을 때 교황 이 사람 레오 10세였어요. 이 사람은 메디치 가문인데 아마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메디치 가문이 얼마나
부자 가문이었는지를 알 겁니다.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 기타를 좀 꺼주세요. 손으로 가리킨 것보다 이게 더 낫겠죠? 예, 예, 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레오 10세가 메디치 가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메디치 가문이라 그러면은 지금과 우리 한국 같으면 삼성, 현대 이런 가문이거든요. 근데 뭐 삼성 정도보다 훨씬 더 컸다고 봐야 돼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 세계에서 1, 2위 가는 재벌 가문 출신. 몇 살에 신부가 됐냐? 7살에 돼요, 7살. 아버지 백으로 된 거죠, 7살에. 그리고 신부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성당 참사회원. 참사회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잘 모르죠. 우리 한국 같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제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원로 목사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전도사님들 있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이잖아요, 보통. 한 분. 참사회원 그러면 원로 목사급인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카톨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임 신부가 있고 주임 신부 말고 그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라 그래요. 참사. 그런 원로급 신부들이 참사회원인데 아니, 나이 7살, 8살밖에 안 됐는데 참사회원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 40은 돼야지 되는 건데 몇 살에 추기경 됐느냐 놀리지 마세요. 14살에 됩니다. 14살짜리가 추기경 말이 돼요? 그리고 교황은 38살에 교황이 돼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셌으면 그렇잖아요. 돈의 힘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벌써 세속화된 시대였다. 아니 이거는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세 시대에도 세속화가 이미 됐어요. 중세부터 이미 그와 비슷한 현상이 중세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칼빈도 12살에 신부가 됩니다. 12살짜리가 신부가 됐어요. 그것도 아버지 백으로. 아버지가 주교님하고 친했거든요. 주교님하고 아주 친했어요. 주교님의 비서실장 겸 뭐 재무 담당 총무. 완전히 그 주교님의 오른팔이었거든요. 12살에 신부 되게 해줘요. 근데 이제 신부 일은 안 보고, 신부 일은 안 보고 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부 사례금은 칼빈한테 장학금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 맡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맡은 교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대리 신부를 세웠다 이거죠. 대리 신부 사례금 줘야 되잖아요. 반을 나누니까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 뭐 5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50을 또 채우기 위해서 대리 저기 신부직을 또 하나 얻어요. 아버지가 얻어줘요. 두 개를 얻어줍니다. 신부 일 안 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사례금만 받는 거예요. 칼빈도 그랬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도 어렸을 때 신부였을 때 그랬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속화가 됐다. 이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교회가.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그래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일어난 이유, 뭐 내년도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보자. 그게 종교개혁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 종교개혁사 시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1492년 그 다음 슬라이드 1492년도에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콜럼버스가 이제 달걀을 책상에 뭐 세웠다 깨가지고 뭐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또 그러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줄 몰랐는데 무조건 서쪽으로 가면 인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1492년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메리카 대륙의 그 아즈텍 제국 여기에 있었죠. 아즈텍. 잉카 제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중남미가 이제 유럽 사람들 차지가 되죠. 그리고 그 아즈텍 제국, 마야 제국, 잉카 제국 멸망한 다음에 거기서 약탈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떼부자가 되는 거죠. 잉카 제국 사람들이 모아놓은 마야 제국, 아즈텍 제국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 금과 은이 그냥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물론 그전에도 십자군 전쟁 이후 이미 시작은 됐지만 그래도 그때는 십자군 전쟁 때는 그래도 미약했어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면서부터 급속하게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는데 잘 살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었느냐? 좋은 뭐 잘 살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 만몬이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돈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침체된 시대가 됩니다. 근데 지리상의 발견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 저기 보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두 나라가 지리상의 발견에서 가장 먼저 선두주자였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뭐 이렇게 하면 더 낫겠네요. 그렇죠? 예. 좀 예. 여기가 이제 선두주자로서 이 두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을 나누기로 아니
아메리카 대륙을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브라질을 몰랐습니다. 브라질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은 전부 다 스페인에게 주려고 선을 그어놨어요. 그 선이 이제 토르데실라스 조약으로 지금 이 선인데 이 선 토르데실라스 조약으로 이제 40서경 46도 37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 같은 카톨릭 국가니까 사이좋게 세상을 나눠먹자 이거죠. 동쪽은 포르투갈이 가고 서쪽으로는 스페인이 가라. 근데 그때는 이 브라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가 육지인 줄 몰랐어요. 여기는 바다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스페인 땅으로 여기가 다 스페인 땅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브라질 여기가 육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포르투갈 영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같은 남미 중에서도 포르투갈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여기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이제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는데 스페인은 서쪽으로 가다가 태평양에서 괌도를 만납니다. 지금은 괌도가 미국 땅이 됐지만 원래 스페인 땅이었어요. 미국과 스페인이 20세기 초에 전쟁해가지고 미국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괌도를 미국 땅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필리핀도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은 인구 80%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필리핀이. 그러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된 것은 스페인의 식민지, 오랜 그 식민지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페인이 그때 당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다 차지했죠. 거의 대부분 브라질 빼고 뭐 지금 사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여기 뉴멕시코, 텍사스, 아리조나 여기도 다 원래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이건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텍사스 원래 미국 땅 아닌데 전쟁해가지고 미국 땅이 된 거거든요. 플로리다도 원래 스페인 땅이었어요. 여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란 말 자체가 스페인 말이거든요. 천사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래 다 스페인 땅이었어요. 여기가 다.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 데다가 필리핀도 스페인 땅, 그 다음에 괌도도 스페인 땅, 인도네시아도 원래는 스페인 영토여서 왜 그러냐면은 네덜란드가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식민지는 스페인 식민지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덜란드가 원래 스페인 땅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스페인 거. 뭐 대만도 마찬가지. 또 뭐 스리랑카 뭐 이런데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이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였을까? 이게 이제 문제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아시는 대로 스페인은 골수 카톨릭 국가. 그럼 왜 골수 카톨릭 국가가 되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시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인데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만은 준비를 못 해왔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대학을 가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골수 카톨릭 국가인데 이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도 이제 그러니까 아주 골수 카톨릭이다는 얘기죠. 그럼 왜 스페인은 골수 카톨릭이 되느냐? 그 이유는 중세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중세 역사를 보면은 스페인은 8세기 초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8세기 초에. 그리고 언제까지 스페인 땅에 이슬람이 남느냐 하면은 15세기 말까지 남아요. 무려 8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스페인은 이슬람 사람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포르투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이슬람과 싸우면서 형성된 나라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런데 아시는 대로 기사들이 전투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세 기사들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기사들은 그 아주 무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오늘날도 그 전투 부대에 종사하는 그 근무자들은 엄청나게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 기사들은 오늘날의 그 전투 병력들보다 훨씬 더 전투병들보다 훨씬 그 무거운 그런 이제 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군장이 이제 긴 장창.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적과 이제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엘시드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엘시드 애인이 이제 엘시드의 상대방 그러니까 기사한테 자기 애인은 엘시드인데 상대방 기사한테 목에 빨간 스카프를 이제 해가지고 걸어줘요. 왜냐하면은 엘시드는 자기 그 여자 주인공의 원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왜 스카프를 걸어주냐? 전투에 이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슬람과 싸울 때 전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러 나가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나의 애인이 나의 아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애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남성적인 사람인데 가장 여성적인 것을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 있냐면은 여성 살아있는 여성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죽지 않는다. 카톨릭 믿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그러니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장 마리아를 숭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파리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자기보다 20살 아래 자기는 40살 넘어서 갔으니까 친구들하고 맹세를 합니다. 파리의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 아주 유명한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파리 시내가 보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 근데 그것까지면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뭐 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그나티스 로열라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리아를 위하여 그게 포함됩니다.
마리아를 위하여 그리고 교황을 위하여 자기들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은 마리아와 교황님을 위하여 싸우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와 그의 친구들은 땅끝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다음 슬라이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여기 한문이 보이죠? 일본에 왔다 일본 일본 선교사로 갔어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에서 선교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다가 실패하고 죽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하비에르도 카톨릭 골수 카톨릭 그 야소회 그 신부였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이 이런 사람들을 낸 아주 그러한 중요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스페인은 복음이 제대로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나라. 왜? 너무 카톨릭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개신교의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었던 민족이다 이거죠. 물론 한두 명은 소수는 극소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너무 힘이 없었고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당연히 스페인은 네덜란드에 대하여 이제 식민지니까 너희들은 개신교 믿으면 안 되고 카톨릭을 믿어야 된다라고 억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지만. 왜 그러냐? 네덜란드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였냐면은 그때 당시 세계 무역량의 50%가 네덜란드의 항구를 통하여 나갔다. 물동량의 50%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반이 네덜란드 항구를 통해서 입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중남미에서 막대한 금과 은이 유럽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뭡니까 잉카 제국, 뭐 마야 제국에서 뺏은 거.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 거친 세금이 스페인의 사람들이 중남미에서 가져오는 금과 은의 몇 배였느냐? 7배였답니다. 1년에. 세금, 1년에 거는 세금이 그 한 해 동안 중남미에서 가져오는 금과 은의 양보다 7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네덜란드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덜란드가 이 스페인으로부터 결국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칼빈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신교 국가로 출발한다. 칼빈주의 때문에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을 버리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칼빈주의 국가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학자입니다.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앙드레 비엘레라고 하는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이분은 목사예요. 목사인데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 이제 가서 경제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의
사회 경제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제가 이제 그 책을 한 절반 정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고요. 다른 그 프랑스 유학한 사람한테 지금 부탁을 해놨는데, 불어는 잘하는데 제가 자기는 도저히 이 내용이 어려워서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여튼 뭐 그래도 해봐라고 제가 했습니다. 한 1년이 넘어 했는데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뭐 하여튼 기다리겠다고 했죠. 하여튼 이제 했는데 하여튼 절반은 제가 해놨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대로 칼빈주의는 상업과 공업에 대하여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주의는 상업과 공업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혹시 시간이 있으면 또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칼빈주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왕 믿으려면 사람들은 편하게 믿고 싶어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여기서 편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존감. 성도님들에게 자존감을 허락하는 목회자를 좋아한다는 것. 성도들을 짓밟는 목회자를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싶었거든요. 목사님들도 평신도들이 목사님을 받들어주면 좋아,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란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성도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성도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공업에 대하여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특별히 칼빈주의하고 다른다. 카톨릭은 성직자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요. 기술 가지고 좀 기름 뭐 묻히고 뭐 이런 사람들 이걸 좀 무시한다 이거예요. 왜? 성직자가 높으니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쓴 겁니다. 성직자 주의
그때 당시 일본의 학문, 그걸 우리 한국에는 실학이 있잖아. 정약용물, 실학 있는 것처럼 일본에는 실학에 대비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난학이 있어, 난학. 그 난자가 무슨 난자냐? 화란할 때 난자고. 그만큼 이제 네덜란드는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기독교 복음 증거하는 권리도 포기하고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소수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다수파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소수파, 작은 자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 제1의 해양 국가가 된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에 그 1642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 동안 청교도가 영국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올리버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이 이 사람. 이 사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좀 왕이 좀 돼주세요.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호소를 했지만은 자기는 끝까지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호국경이라고 하는 그런 벼슬로 만족을 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프레지던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통령하고. 임기가 조금 이제 4년, 뭐 8년, 이거야. 그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은 청교도 혁명에 실패하고 그 대신 성공회가 국교가 됩니다. 그 성공회는 셋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고교회와 광교회와 고교회, 높을 고자입니다. 넓을 광자, 빛광자가 아니에요. 넓을 광자. 광교회, 그리고 저교회, 낮을 저자. 이 세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잔 스타트 목사는 뭐 신부라고 해야 맞죠, 사실은. 원래 저교회 소속의 성공회 성직자였어요. 광교회는 어떤 교파냐? 광교회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교파가 광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교회, 정말 계몽주의 영향이 컸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존 로크, 대표적인 그 영국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 로크는 아니지만 존 로크보다 조금 더 심하게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프리메이슨을 결성을 하게 돼요. 프리메이슨. 영국에서 최초로 결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까지 가게 되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의 아주 중요한 공로자인 벤자민 프랭클린. 오늘의 할 일을 내일에 미루지 말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유명한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문제가 있는 나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국의 영웅들이 프리메이슨, 영국은 프리메이슨의 종주국이니까 뭐 영국의 왕, 그때 당시 영국의 왕이라든지 높은 사람들까지 전부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영국의 유명한 프리메이슨은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도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러면 영국은 아시는 대로 산업혁명을 최초로 일으킨 나라인데, 그래서 상품을 대량 생산하고 자본주의를 이제 발달시킨 나라죠.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1600년도에 설립을 하고, 그리고 19세기에 인도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에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19세기에 이룩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편을 중국에 팔기 위해서 강제로 안 사겠다 그러니까 전쟁 일으킨 것이 바로 아편 전쟁, 1840년.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편을 자유롭게 중국에 팔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관철시켰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영국 교회는 뭐였습니까? 아편 전쟁 일으킬 때 영국 교회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못했죠. 그냥 방관, 수수방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국 교회가 몰락하는 것은 이미 200년 전부터 예고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이미 그때부터, 아니면 300년, 400년 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청교도를 몰락시킨, 미국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때부터니까. 그러면 300년이 넘죠. 그러면 이제 독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독일 교회가 많이 개혁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독일 사회는 크게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일으킨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백성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산업은 발달하지 못하고 정말 300여 개의 작은 영주국가들로 나누어지는, 분열되는 그러한 그 비참한 상황으로 바뀌어요. 우리 한국은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독일은 둘이 아니고요. 300개가 넘었다 이거, 300개가 나라가. 그러면은 우리 한국 같으면은 시군 하나하나가 다 독립국가였다는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했냐 이거죠. 그런 나라에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업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평신도들도 성경 연구와 교리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 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평신도들도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 아까 문제, 성직자주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경건주의는 뭘 얘기하느냐?